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강의에 이 질문을 할수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 라는 질문입니다. 네가 긍정적 사고를 가지면 성과가 오른다며. 정말 그러냐? 야,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며. 정말 그래? 야, 너 지금 네가 말한 대로 기획했으면 결제받을 수 있어? 정말 그래? 라는 질문을 한 가지 더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칭찬을 하면 성과가 올라갈까? 맞습니까? 여러분 맨날 팀장 교육 가서 얘기하시잖아요. 리더십 교육에서. 여러분, 후배 직원들 칭찬 좀 하세요. 칭찬하면 성과가 좋아진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 열심히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고 하면서 막 칭찬 연습하고 GWP의 대표적인 것이 칭찬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의 칭찬입니다. 이 칭찬의 근거로 삼는 결정적인 거 바로 뭡니까? 그 유명한 로젠탈 실험이죠. 하버드대학교의 로젠탈 실험 뭐다 아시죠? 대표적인 실험 이거 아니겠습니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버드대에 무슨 인지 능력 검사를 한 거예요. 검사를 쫙 했어요. 그중에서 가장 능력이 좋은 애를 뽑은 거죠. 능력을 뽑아가지고 각 반에 쭉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은 최고의 하버드대학교 인지 적성 검사 능력을 통과한 친구들이다. 눈여겨보도록 해라고 하고 한 학기가 흘러가게 되죠. 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의 결과가 어땠어요? 단연 그 팀에서 그 반에서 클래스에서 성과가 높죠.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니까 교장 선생님이 짠하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거 다 뻥이었는데. 사실 우리는 그 시험 성적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얘들이 최고였다라고 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어떻다? 칭찬을 하니까 이렇게 성과가 높아지는 것이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어땠어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도브에덴이라는 이스라엘 심리학자가 이스라엘 훈련병 실험을 하게 됩니다. 훈련소에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훈련소에 들어온 친구들을 테스트를 쭉 하는 거죠. 저 친구의 유격 능력이 어땠고, 전술 능력이 어땠고, 체력이 어떻고, 지휘 능력이 어떤지라는 걸쫙 테스트를 한 다음에 최고의 팀원, 최고의 훈련병이라고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소대장들에게 탁 명단을 뿌립니다. 그리고 소대장들이 이제 그 친구들을 1년 가까이 관찰했겠죠. 결국 어때요? 최고의 베스트였던 친구들이 최고의 군인들이 되더라는 거죠. 놀랍게도 그 성적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였죠. 그냥 무작위로 얘가 최고의 점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하. 이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특급 칭찬합시다. GWP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팀원들에게 칭찬을 하면 성과가 올랐다라는 팀장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팀원들 칭찬하니까 애들이 기분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요, 성과하고는요, 전혀 관계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요, 로젠탈 실험에서는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되게 웃긴 건데, 실험을 했으면 그 결과를 제대로 끝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어땠어요? 반만 보여준 거예요. 왜? 이래야 임팩트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좀 화면이 흐리긴 한데, 자,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First, Second, Third, Fourth. 초등학교 4학년까지입니다. 4학년까지는 어때요? 여기 통제 집단이죠? 자, 이건 어때요? 실험 집단입니다. 칭찬을 받은 친구들이 성적이 좋아요. 자, 근데, 5학년 가면 어때요? 차이가 없어요. 6학년 가면 어때요? 차이가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칭찬을 해서 효과가 나는 애들은 어디까지다? 저학년까지예요. 고학년이 되면 어때요?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 판단해요. 일단 5학년쯤 되면 어때요? 아, 왜 변화 수용성이 별로 없어요, 애들이. 두 번째, 5학년이 된 애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교사가 별로 갖지 않아요. 자, 그리고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거? 반응 민감도가 떨어져요. 중학생 애한테 엄마가 칭찬해봐요. 야, 오늘 멋있다. 그럼 애가 뭐라 그래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결과값은 제대로 안 알려주고 칭찬을 하니까 성과가 나더라. 그러니 칭찬합시다라고 열심히 운동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훈련병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어른이잖아요. 뭐 때문에 가능하다? 훈련병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훈련병은 뭐예요?
이제 군대 처음 왔어요. 내가 사회에서 뭘 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군대에 대한 지식이 빵이에요, 빵.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라는 거죠. 이 친구들한테 어때요? 칭찬을 해주면 성과가 높아져요. 그럼 조직에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입 사원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하면 성과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대리 과장들에게 칭찬하려고 칭찬해서 성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 정도는 어때요?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교육이 가치를 만나다. 커넥트 밸류.